오늘은 12월 6일 아침 9시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런던에 해가 떠가지고 조금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 곳은 옥스퍼드 서커스. 아침에 출근 시간이어서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옥스퍼드 서커스는 거의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형 뭐 나이키, 뭐 대형 뭐 애플스토어, 뭐 웬만한 거는 쇼핑이랑 뭐 음식점, 유명한 맛집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또 저녁이 되면은 진짜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조금 많이 걸으려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런던에서 해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겨울 런던은 해가 거의 한 4시쯤이면 껌껌해져요. 진짜 해가 지는 지금 시간대이기 때문에 해를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 좋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조금 따뜻해야 되는데, 여기는 리버티 백화점. 되게 유명한 백화점인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집 앞이긴 한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되면 가보려고요. 돈이 많이 없거든요. 약간 해가 역광이어서 거리 보여드리는 건 조금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선 이쁜가? 아, 이쪽에선 괜찮네. 아, 그리고 여기 바버 매장. 바버는 일단 영국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에 또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죠. 근데 바버도 생각보다 싸진 않다. 예, 우리나라 인터넷이 제일 쌉니다. 그래도 꼭 사고 싶으시면은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또 처음 와보는 것 같네요. 아닌가? 저기다. 저기가 거기다. 그쪽으로 가면은 아마 관광 코스인 아마 트라팔라 광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맞나? 트라팔라 광장이 맞는지 모르겠네. 내 기억엔 이런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트라팔라에. 아니면 뭐 말고. 트라팔라 광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는 척했어. 여긴 어딜까? 저쪽 멀리 런던 아이도 보이기 시작하고.
아, 그래도 오랜만에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나오는 대로 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말 타고 있네. 오케이. 무단횡단 해도 안 잡습니다. 어, 저기 버킹엄 궁전이네. 저쪽 한번 가볼까? 저쪽 멀리에 버킹엄 궁전이 보여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맞으면은 그 뭐지? 그 행진? 뭐라 했는데 그거? 열병식? 아닌데? 볼까? 어쨌든 그 시간이 되면은 교대하는 그런 또 행사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는 어디냐? 엄청 이쁘네. 런던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관광, 그러니까 관광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뭐 숙소 막 어디 위치 좋은가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냥 솔직히 조금 집 상태만 괜찮으면은 뭐 관광은 어디든 하실 수 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많이 걷고 막 하신다 싶으시면 한 3-4일이면은 웬만한 거는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런던이 생각보다 좁다. 방금도 지금 옥스퍼드 서커스에서 여기 온 지 한 15분밖에 안 왔어요. 우와, 공원 진짜 이쁘네. 어쨌든 그 관광이나 뭐 여행 랜드마크들 가신다고 하실 때는 뭐 체력만 좋으시면은 한 3-4일이면은 충분하다. 근데 저는 100일 살기를 하고 있다. 아, 전 사실 토트넘 팬이어서 경기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직관인을 좀 많이 좀 해보려고 이런 도전을 하는 거고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제가 좋으면 되죠. 열심히 직관 영상 찍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이 없어서 영상은 좀 지루할 거예요. 혼자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으로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잘 맞춰서 왔네요.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곧 근입형 고대식을 시작할 것 같아요. 럭키 가이. 운이 좋았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 펜스 따라서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피아노. 예, 아까 방금 경찰이 말한 거랑 같이 빅포켓, 소매치기, 항상 조심 이렇게 사람 많고 관광객 많은 곳에서 조심해야죠. 군인병 교대식 끝났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궁전 쪽으로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끝날 때는 가운데로 열리니까 꼭 가운데 쪽으로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아, 사람 진짜 많네. 이거를 거의 맨날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일단 또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버킹엄 궁전 옆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여기도 진짜 예뻐요. 저는 여기 4월 달인가 작년 4월 달에 한번 왔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오! 애기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기 어쨌든 여기 공원도 진짜 예뻐요. 겨울에 와도 예뻤는데 예쁘네요. 지금 봄에 오면 진짜 예뻐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살짝 지나다가 조금만 걸어오시면은 바로 저 어마어마한 시계탑이 있습니다. 저건 바로 빅벤이라고 하는 런던의 랜드마크죠. 저기에도 사람이 무지 많을 거예요. 진짜 런던이 생각보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많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아직 이제 12시 20분. 아 그래도 머리가 빅벤에는 사진 스팟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일단은 그 공중전화 박스 여기 보이시죠? 줄 서 있어요.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많은 사진을 찍고 여기도 올라가서 사진 많이 찍어요. 빅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게 춥진 않은데 콧물이 죄송해요. 더러워요. 죄송해요. 아 나이가 서른인데도 콧물이 이렇게 흐르네. 나이 먹으면 빅벤 봐. 오늘 날씨 진짜 미쳤다. 난 셀카를 못 찍으니까 이렇게라도 담아야지. 빅벤 진짜 근데 이게 12월이어서 그런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버킹엄 궁전에서 너 런던 사냐 물어봤는데 스페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는 웨스트민스턴. 너 웨스트민스턴 사원. 뭐 여기 좀만 또 걸어가면 야, 사람 많아. 저는 지금 일단은 무작정 걷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구경하니까 너무 좋다. 아 이제는 지금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이제 런던 아이. 진짜 런던이 이렇게 작아요. 네. 아, 런던이 일단 That's what I was going to do, and then go down the river. And then right and across the back. Yeah, so we can get across the busy bridge bit, and then across the back. Yeah.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 나도 사진 찍었어. 진짜 날씨 좋다. 미쳤다. 일단은 또 빅벤을 다 관광했고 이번에 런던 아이로 넘어가 런던 아이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여행은 혼자 다니면은 사진을 찍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여기 대부분이 관광객이어서 먼저 찍어준다 그러면은 또 성의로 또 찍어줍니다. 너무 혼자라고 겁먹지 마세요. 저도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면 다 하는 거야. 이번엔 런던 아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런던 아이는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언제 한번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켓 값이 또 비쌀 거예요. 여기도 아주 버스킹. 회전목마도 있네요. 생각보다 빠른데? 저는 이제 또 런던 하이웨이에서 쭉 걸어다다 보면은 그 런던 브릿지랑 또 뭐 테이트 모던 그쪽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저는 그 런던 브릿지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집을 가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기둥이 바로 테이트 모던입니다. 저기에 진짜 뭐 예술 작품이라 했나? 아닌데 미술? 어쨌든 아트 그런 거 많은데 저도 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오려고요. 오늘은 그냥 날씨가 좋아서 계속 걸어 다니고 싶어요. 정말 오늘은 흔치 않는 날씨인 것 같아요. 테이트보다 엄청 큽니다. 아마 근데 티켓은 다 무료여서 언제든 예약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의 박물관들은 대부분 무료예요. 예약만 미리 해두시고 가셔도 되고 뭐 그날 가도 그냥 그날 갑자기 가도 예약 가능합니다. 저는 계속 걷다 보니까 드디어 런던 브릿지 나왔습니다. 건물 삐까뻔쩍하네. 나 머리 오죽었어.
런던 브릿지. 아, 제가 오늘 가볼 곳은 런던 브릿지가 보이는 햄버거집 파이브 가이즈 가보겠습니다. Okay, I would like to repeat your order once again. One cheeseburger all the way, little Cajun fries and a refillable soda. Is that okay? Yeah. Do you like to have anything else? Yeah, no, nothing. That's it? Yeah. Okay, it's £20.15, cash or card? Cash, card. Okay, you yeah. can tap your card there. Two fries, little Cajun, please. Okay, this cup is for your soda and one moment, I'll give you the receipt. Yeah. Okay, your order number is 80, and you can pick your order there. Okay, thank you. Five Guys 치즈버거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20파운드. 그러면 3만원? 3만원 좀 넘네. 일단 드링크부터 받아야겠다. 80. Okay. Yeah.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뭔가 눈 마주치면은 스몰 토크라고 해야 되나요? 아, 뭐 오늘 어때?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뭐 나 좋다. I'm good. 제가 보이는 파이브 가이즈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배고프다.
다 먹었어요. 저는 파이브 가이즈 먹고 나와서 지금 런던 브릿지 또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4시면은 해가 지기 때문에 이제 곧 어두워질 거예요. 여기서 조금 기다리다가 야경을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여기는 정말 이쁘다. 저는 지금 타워 브릿지 야경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아요. 으았다 이쁘다. 아 이제 고프로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촬영을 이제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투어는 나쁘지 않았다. 다음에 또 날